화제가 됐죠.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유행이 밈 행렬이 거죠? 지금 굉장히 유행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언니 이 씨와 뉴저지 언니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네, 키워드 세 번째 이번에는 버니 샌더스입니다. 버니 샌더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버니 샌더스에 대한 얘기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렇죠. 왜 핫하느냐? 이제 그날 취임식 모습이 우선은 가장 이제 화제가 됐죠.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그날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는 그 취임식에는 이제 그 발코니, 그러니까 메인 그 행사가 뭐 진행이 되는 그 발코니에 가장 주요 인사들이 초대가 돼요.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아니 가족들 뭐 그다음에 이제 상하 양원 그 의원들이 이제 초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의원도 상원에서 굉장히 예산위를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초대가 됐죠. 그래서 그날 앉았는데 원래는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그 부부 두 장씩밖에 표가 지급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이제 주로 왔는데 어제 버니 샌더스 의원은 와이프하고 안 오고 혼자 왔어요. 혼자 그래서 혼자 와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들을 좀 뚝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제 아주 세상 굉장히 외로운 사람. 맞아.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하얀 바탕에 그냥 혼자 덩그라니 앉아 있는 거죠. 좀 안쓰럽다는 외로워 생각, 보였죠. 네. 생각이 들었는데. 게다가 의상도 어쩜 이렇게 외로워 보이던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버몬트 상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몬트 주는 미국의 가장 북쪽에 있어요. 동쪽의 북쪽. 그러니까 캐나다, 퀘벡하고 마주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제일 북쪽이고 엄청 추운 곳이죠. 추운 곳이죠. 원래 우리가 가장 추운 곳 그러면 메인주라고 생각했는데 메인주보다 더 북쪽이니까. 더 추운. 네. 굉장히 추운 곳이라 그곳 주민들은 이렇게 버니 샌더스처럼 점퍼 입고 그쵸. 장갑 모자 반드시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봐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도 평상시 보통의 이제 자기가 입고 다녔던 차림으로 왔는데 사실은 근데 취임식인데 정장을 그쵸, 조금 깔끔하게 입고 오면 좋았을 제 생각에 이제 것을? 버니 샌더스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좀 털털하고 평상시에 좀 그런 사람이라. 옷차림 중에서 특히 이 장갑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맞아요. 뭐야 어디서 꺼내온 저런 장갑이야? 그쵸? 좀 낡아 보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사기도 힘든 그렇죠. 그런 이제 털실로 짠 듯한 벙어리 장갑. 그것도 이렇게 목이 길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장갑을 끼고 그 다리를 꼬고 추우니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저는 조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조는 줄 알았는데 그 화면이 딱 잡혔는데 그게 버니 샌더스 의원이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 연설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어쨌든 이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중요한 맞아요. 건 이게 이제 SNS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합성사진으로. 그렇죠. 합성사진으로 지금. 그러니까 패러디랑은 조금 달라요. 패러디보다 조금. 패러디는 더. 본인이 직접 그렇게 흉내를 그렇죠.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버니 샌더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딱 잘라내서 어느 장소에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런 거를 밈이라고 하거든요. 밈. 요즘. M-E-M-E. M-E-M-E. 그러니까 요걸 2020, 2021년 인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네, 핫한 사람 이름을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밈.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의 이 모습을 가지고 밈. 그래서 유행이 밈 행렬이 거죠. 지금 굉장히 유행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그러니까 전 세계 유명한 그런 장소나 건물에 이제 갖다 놓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굉장히 평범한 자기 주변에 맞아. 자기 사진 옆에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합성 맞아요. 사진들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지금 샌더스 지지자 공식 계정인 People for Bernie에서는 밈 경연 대회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샌더스 지지자가 아니 샌더스 의원의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그 스웨셔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앞에다 버니 샌더스 의원 그 사진을 붙여서 그 옷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고 또 맞아요. 유명해진 게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의원이 하고 있었던 장갑. 장갑.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장갑의 출처가 과연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디서 산 게 아니라 지난 그 버몬트 지역의 교사랍니다. 제인 앨리스라는 사람이 2년 전에 스웨터 본인의 그 스웨터 털씨를 풀어서 뜬 장갑을 선물을 한 거래요. 재활용한 거죠. 그렇죠. 네, 재활용해서 네. 여기 이게 천 같은 것도 덧대 있는데 이것도 다 재활용 천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핸드메이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더. 네, 그래서 이제 어딜 가나 그 화면도 있더라고. 어딜 가나 버니 샌더스 의원이 그 장갑을 끼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버니 샌더스 의원도 유명해졌지만 이 장갑을 선물한 그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인터뷰에서 이제 뭐 어떻게 털 장갑을 만들게 됐는지 이런 그쵸. 인터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교사한테 많이 문의가 온대요. 그 똑같은 걸 더 만들어 달라고. 그렇지만 다시는 이제 더 이상 만들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유명해진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한번 해봐요. 네. 그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사진이 뭐 에펠탑에도 가 있고 뭐 자유의 여신상에도 가 있고 맞아요. 싸이랑 같이 뭐 말춤을 추는 합성 사진도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밈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예, 예. 예. 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동안 4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나 뭔가 이런 발상할 수 있는 뭔가 웃음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죠. 네,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 더더구나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네 오늘 버니 샌더스 의원까지 네, 키워드 세 번째 이렇게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 뉴욕 미닛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핫한 소식들 자주자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씨 네, 저는 리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